안녕하세요, 몽스타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뷰티 영상을 가져왔어요. 제가 친한 형에게 진짜 추천 중에 추천을 받았던 제품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LG 트위니스의 에센스 커버 팩트 XF23호. 이거였는데요. 저도 진짜 항상 궁금했거든요. 이 제품 자체가, LG 트위니스 자체가 견미리 팩트로 유명하고, 홈쇼핑에도 정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번 써보겠다 했었는데, 마침 겨울이 되고 30살이 되니까 수분 찾고 에센스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인한테 진짜 추천 중에 받았던 게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진짜 홈쇼핑에서 69,900원이었나? 그렇게 해서 주고 샀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이 에이지 트위니스 요번 신상 자체는 이런 패키지 자체가 진짜 굉장히 예쁘게 나왔어요. 그쵸?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정말 좀 좋아할 만한 이런 패키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열어보면은 안에가 제가 또 테스트한다고 많이 써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시려나? 이렇게 마블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베이지가 7, 그 다음 핑크가 2, 그 다음에 코랄이 1로 비율이 되어 있어서 이 색상을 예쁘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기대가 됐었죠. 근데 제가 저는 평소에 22호에서 23호 정도를 써요. 그래서 제품마다 좀 많이 다른데, 그래서 23호나 22호 그 사이에 어디쯤에 있는 게 제 피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23호를 사게 됐는데 생각보다 너무 밝은 거예요, 저에게. 이걸 어떻게 쓸수 있을까 싶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얼굴을 발라봤어요. 제가 지금 발라볼게요. 반쪽을, 제가 이쪽으로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해서 보이세요? 이게 지금 조명 때문에 모르겠는데 사람이 진짜 하얗게 변하는 거 보이세요? 전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23호가 맞나? 이건 진짜 21호 아니 19호가 정도 아닐까 싶었는데 23호가 맞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마블링 된 데가, 보시면은 마블링 된 데가 흰색이 너무 많이 섞여가지고는 이게 밝아진 거 아닐까 해서 여기를 엄청 엄청 파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3호가 안 맞더라고요. 너무 속상한 일이에요. 그리고 되게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홈쇼핑 보면 많이 나와요. 이게 이렇게 하면 여기에 매치거든요, 앰플이. 앰플이 71%가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발라보면요, 촉촉하긴 해요. 정말로 바르는 순간 되게 촉촉하거든요, 이게. 근데 너무 맑아. 보이세요, 이게 색상 차이? 지금은 조명을 받아서 심각함이 없지. 아쉬운 게 진짜 촉촉하거든요. 정말 촉촉하고요. 어느 정도의 톤 보정 잘 되고, 대신 뭐 커버력은 좋진 않지만 정말 가볍게 바를 수 있고 촉촉하게 겨울에 바를 수 있는 정말 정말 괜찮은 거 제품인 것 같은데 너무 밝다는 점. 너무 아쉬워요. 지금도 많이 느껴질 거예요. 가까이에서 보실게요. 정말 하얗죠,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진짜 톤만 조금 더 어두운 25호가 만들어졌으면 정말 저는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밝은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속상하게. 남은 쪽 한쪽도 발라볼게요. 이게 그리고 한번 써봤는데 유지력 좋더라고요. 유지력. 다크닝이 제발 와라 와라, 다크닝이 와서 나에게 맞아라 했지만 밝았습니다. 네, 다크닝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냥 하얘지더라고요. 하얀 다이아 같지 않나요? 정말 이거를 추천해 준 형한테 말했어요. 형 이거 왜 이렇게 밝아?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니까 얇게 이렇게 바르게. 그러면은 얇게 바르면 계란이 되더라고요. 근데 되게 촉촉해 보이지 않아요? 이게 광 자체가? 그쵸? 이게 광은 진짜 좋아요. 저는 이거를 추천해 드리고 싶은 분들은 좀 피부결이 좋은 분들 정말 추천. 여성분들 진짜 중요하고 좀 건조하신 분들에게 정말 추천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광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이게 지금 보이시잖아요, 광이. 이렇게 좋아. 근데 좀 피부톤이 좀 어두운 편이다 라고 하신 분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신상 자체, 이 제품.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피부결은 진짜 진짜 좋아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흰 달걀 같은 모습.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에이지 트위니스의 총평을 말하자면요, 첫 번째, 피부톤이 너무 밝다.
대체 21호를 쓰면 얼마나 밝아질까 싶은데 23호도 정말 밝은 편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밝은 편이신 분들에게는 강력히 추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짜 피부결 이런 표현력 자체는 정말 좋은 거. 근데 커버력은 조금 아쉽다. 그리고 살짝 흰기가 돌아 이게 제 느낌에는 대체 살짝 흰기가 돌긴 하는데 그래서 좀 하얀 분들에게 정말 강추. 피부결 좋으신 분 강추. 그다음에 좀 건성인 분들에게 강추. 그러나 저처럼 좀 피부결이 어두우신 분들은 조금 피해라. 그리고 좀 너무 지성이신 분들도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앰플이 71%가 들어가서 진짜 촉촉해요. 저는 이게 아쉬운 게 피부톤이 맞지않으면 못 쓰는 거지 제가 만약에 피부톤이 딱 맞았다면 정말 괜찮은 제품일 것 같아요. 근데 22호에서 23호 정도를 쓰고 있는 저에게는 너무 밝다. 밖에 나가면 정말 화딱이가 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아쉬울 뿐이지 나머지 촉촉하고 어느 정도 톤 보정되고 커버력이 있고 그리고 유지력도 좀 괜찮고 길고 그래서 좋은데 좀 아쉽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기대하고 정말 기대했던 제품이고 정말 잘 맞기를 바랬는데 23호가 저에게 맞지 않아서 너무나 속상한 그런 제품이에요. 이번 겨울에 좀 촉촉한 팩트를 사고 싶은데 피부톤이 좀 밝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쓰어주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쉽지만은 이 친구는 자주 보긴 힘들 것 같아요. 오늘도 몽스타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또 재밌는 영상,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